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K-POP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연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회당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시기에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1회 공연당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가정해 BTS의 콘서트 티켓 및 기획 상품 판매, 외래 관광객의 관광 소비 지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늘어날수록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BTS를 비롯한 K-POP 가수들의 콘서트 개최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 공연에 대한 보복 소비 심리 등이 작용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